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사후 쇠락하던 로마는 결국 테오도시우스 1세 사후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게 되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오늘날에도 동서양을 잇는 무역의 중심 중 한 곳이다. 발전된 상공업을 기반으로 무역을 통해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세계의 부 3분의 2가 모이는 곳이라고 불릴 만큼 크게 번성했다. 527년 즉위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 앞에는 동로마 제국의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귀족들은 사병을 통해 권세를 확장했고 나아가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또한 제국은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다.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귀족 세력을 억누르고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는 능력주의 행정을 펼쳤다. 특히 벨리사리우스, 나르세스 등 우수한 장군을 등용해서 불가르족과 슬라브족의 침입을 막고 제국의 옛 영토를 되찾고자 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군제 개혁을 바탕으로 당시 동로마 제국군은 최대 30만에서 35만 명에 이르렀다. 특히 주력군인 코미타텐세스를 중심으로 각 야전군은 1만 5천에서 2만 5천 명으로 편제되었다. 즉위 원년인 527년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계속되는 사산주 페르시아로부터 제국을 방어하기 위해 벨리사리우스를 동방 군단의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벨리사리우스는 뛰어난 지략과 중장기병이 코미타텐세스를 앞세워 530년 다라 전투, 사탈라 전투에서 사산주 페르시아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 이후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주 페르시아 양국은 532년 9월 영원한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사산조 페르시아와의 평화협상이 한창이던 532년 연초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히포드롬에서 벌어지는 전차 경주에서 각 전차는 자신의 소속을 나타냈고 이 색깔을 응원한 데서 청색당과 녹색당이 시작되었다. 이 두 당은 단순한 응원 조직이 아닌 오늘날의 정당과 유사했다. 히포드롬은 경마와 전차 경주뿐만 아니라 아테네의 아고라, 고대 로마의 포럼처럼 민중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피력하던 광장이었다. 청색당과 녹색당은 기본적으로 상호 대립하던 존재였다. 청색당은 고위 귀족을 대변하는 세력이었고 녹색당은 상공업자와 관료의 지지를 받던 세력이었다. 이들의 대립은 경제 정책을 넘어 종교까지 이어졌다. 역대 황제들은 이 두 당을 번갈아가며 지지함으로써 힘의 균형 및 황제의 절대 권력을 꾀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즉위와 함께 양당 모두를 강력하게 억압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능력주의 행정을 펼치면서 양당은 중앙 정치에서 밀려났다. 거기에 옛 영토를 되찾으려는 황제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었다. 콘스탄티노플 전역에서 황제에 대한 반발심이 들끓었다. 532년 1월 13일 청색당과 녹색당은 그들의 광장 히포드롬에 집결했고 반란을 일으켰다. 니카의 반란이었다. 이윽고 제국의 수도는 화염에 휩싸였다. 그들이 모였던 히포드롬 광장에 있던 하기아 소피아 역시 화마를 피할 수 없었다. 반란군은 유스티니아누스의 폐위와 아나스타시우스 1세의 조카를 새 황제로 옹립했다. 놀란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수도를 탈출하려 했다. 그러자 황후 테오도라는 그를 막고 결사항전을 주장하였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벨리사리우스와 나르세스에게 반란을 진압할 것을 명했다. 먼저 노련한 책략가 나르세스는 청색당과 녹색당을 분열시켰다. 그 틈에 벨리사리우스가 반란의 진원지였던 히포드롬을 기습 공격해 수천여 명을 학살했다. 반란은 실패로 끝났고 이 일을 계기로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황제는 불탄 하기아 소피아를 재건했고 로마법 대전을 완성했다.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처음으로 정립한 로마법 대전은 대륙법계 법률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나폴레옹 법전, 독일 민법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후 이를 이어받은 일본 민법, 대한민국 민법에 영향을 미쳤다. 533년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강력한 왕권과 사산조 페르시아와의 평화협상을 바탕으로 북아프리카의 반달 왕국을 점령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야심은 멈추지 않았다. 황제의 명을 받은 벨리사리우스는 535년 시칠리아를, 536년 나폴리아 로마를 수복했다. 나아가 540년에는 동고트 왕국의 수도 라벤나를 점령했다. 하지만 동로마 제국을 덮친 전염병 때문에 벨리사리우스는 퇴군할 수밖에 없었다. 사산조 페르시아와의 영원한 평화조약 역시 영원하지 않았다. 동로마 제국의 역사가 프로코피우스에 따르면 541년 이집트 북동부의 항구도시 펠루시움 인근에서 열병이 발생했다.
경미한 열로 시작해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등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다 저절로 치료되기도 했다. 하지만 악화되면 죽음을 알리는 검은 고름집이나 등창이 온몸을 뒤덮었다. 흑사병이었다. 흑사병은 이집트에서 콘스탄티누플로 향하는 곡식 운반선에 타고 있던 쥐에게서 옮겨졌다. 그렇게 흑사병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왔다. 그런데 2010년 10월 네이처 유전학 온라인판에 기존 이집트발 전염설을 뒤집는 가설이 발표되었다. 아일랜드 코크대 연구진은 해당 논문에서 유스티니아누스 페스트가 중국의 텐산산맥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전염병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프로코피우스는 흑사병의 절정일 때 콘스탄티노플에서 매일 1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역시 이름 모를 그 병에 걸려 죽다 살아났다. 농부들은 농작물을 돌볼 수 없었고 찬란했던 무역의 중심지 콘스탄티노플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다. 전염병은 사라졌다 발생하기를 반복하면서 52년간 지속됐다. 제국의 도시는 황폐해졌다. 흑사병은 제국을 넘어 브리튼 섬의 로만 브리튼인들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 병으로 로만 브리튼인들은 앵글로색슨족에게 쫓겨나 웨일스 지역으로 밀려났다. 또한 흑사병은 628년부터 639년까지 사산초 페르시아의 중심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전역으로 퍼져 당시 사산초 페르시아의 샤인샤였던 카바드 2세가 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였고 전체 인구의 25% 내지 50%가 죽음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사산초 페르시아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이후 멸망했다. 그래도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영토 수복은 멈추지 않았다. 호스로 1세의 사산초 페르시아가 동로마 제국을 공격하자 막대한 돈을 지불해 평화를 샀다. 552년 서구트 왕국의 히스파니아를 공격해서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수복했다. 553년에는 동고트 왕국을 마침내 복속시켜 이탈리아 반도를 탈환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과거 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수복했다. 하지만 빛바랜 영광뿐이었다. 오랜 전쟁과 흑사병으로 재정은 바닥났고 백성의 삶은 공공해졌다. 또한 페르시아에게 굴복한 비굴한 황제로 낙인 찍혔다. 565년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흑사병의 후유증과 오랜 전쟁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만 8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정복왕이었으나 민심을 얻지 못한 그의 사망 소식에 백성들은 환호했다고 전해진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사후 200여 년 동안 흑사병은 1억 2천만 명에 달하는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러나 이는 흑사병 대제왕의 서막에 불과했다. 벨몬트 대학의 조셉 번 교수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흑사병 대유행은 세 차례로 유스티니아누스 흑사병은 1차 대유행에 해당한다. 2차 대유행은 14세기 전 세계 인구 최소 1억 명,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중세 흑사병이다.